카지노주 주가에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카지노 드롭액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반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거론됐던 여행과 호텔 관련주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레저주들 간에 엇갈리고 있는 희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카지노주와 여행주, 한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이면서 둘 다 주가 행보가 좀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임이 다를까요? 뭐 과거에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때는 뭐 항공, 여행, 네. 화장품, 뭐 호텔, 뭐 카지노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순환매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감은 조금 사그라들고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라든지 제로 코로나의 여파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요. 중국 쪽의 어떤 부동산 지표들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커지면서 급하게 또 금리를 낮추거나 뭐 현금을 양적 완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조정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고 아, 네. 그 외에 항공 쪽을 보시더라도 약간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거리두기 해제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딘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 LCC 같은 경우는 뭐 거리두기 해제가 뭐 국내에서 열리더라도 국내 뭐 공항 자체도 적고 뭐 절대적으로 선천적으로 국토 자체도 좁기 때문에 운항 거리가 짧은 것들이 조금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 뭐 반대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은 국토 자체가 넓기 때문에 뭐 국내 안에서 내수적으로도 하늘길이 열리면 충분히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항공주들은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 쪽에 하늘길이 얼마나 빠르게 열리느냐가 LCC 업체들의 이 실적 개선의 어떤 키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종목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주가가 조금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도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항공 쪽이 조금 풀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카지노주들을 조금 편하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주들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네 개의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종목별로 뭐 투자 포인트라든가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강원랜드,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강원랜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그러셨어요? 없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강원랜드를 가요. 아, 정말요? 네, 뭐 이렇게 뭐 설레는 기업 탐방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기업 탐방하러 가신 거니까. 아, 네, 네. 뭐 겸사겸사라고 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제 강원랜드인데 뭐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이제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모습들입니다. GKL 먼저 보시면 지난 4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지난 5월 영업을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제 정부가 일본, 대만, 네. 마카오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 여러 번 입출국이 조금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을 또 재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 이어진 것 같고 GKL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드롭액이 7월 만에만 해가지고 157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0.3% 급증한 수치고요. 지난해 전체 카지노 드롭액과 비교했을 때 21%에 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드롭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9% 증가한 2,35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7월 GKL 매출 보시면 286억 원, 전월 대비해서 17% 늘었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는 278% 급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보시면 이제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드롭액의 40% 이제 일본 VIP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이미 지난 5월부터 뭐 전체 마케터들을 일본에 파견을 해서 VIP 모객 행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KL의 일본인 VIP 드롭액도 꾸준하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284억 원을 기록해서 19년도 대비해서 31%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강원랜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115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본, 대만, 마카오발 무비자 입국도 허용이 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9월부터 부산, 일본 도시들의 어떤 노선 증편이 기대가 되는 거고 뭐 6월인가 7월쯤에 이제 김포, 하네다발 일본 노선들이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주들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뭐 카지노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매도의 놀이터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네. 참 많이 속을 썩이기도 했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이제 쇼커버링에 대해 좀 기대를 해도 될런지요? 기대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를 보면 어쨌든 네.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승했다 또 하락했다를 반복하는데 네. 추세를 좀 길게 보면 하락하는 기조였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늘어난 공매도 잔고 안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쪽 해가지고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한 달 들어가지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급하게 조금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공매도 외국인 공매도 입장에서는 빌렸던 주식으로 공매도를 했다가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르게 되면 차입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르는 증시 속에서 최대한 싸게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차입금을 네. 부담을 줄이는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 차입금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든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액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공매도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최근 들어서 강하게 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한 저번 달까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의 네. 이제 불법 공매도한 그 볼멘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 나가고 있고 공매도 잔량도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리오프닝 주들 선별하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힘을 주고 있는 세력이 더 많다는 것이다라고 좀 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